졸린 선생님을 깨우는데 커피만한 게 없어요. 누가 커피에 수면제를 터지면 않았으면요. 장난이죠. 짐의 계획이 통했어요. 짐은 선생님 낀 코스튬이 잘 어울린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어머, 교장쌤이에요. 짐의 엄마기도 하죠. 짐은 니카라구아의 하부구조에 대해 질문하러 온 척을 하네요. 저 무관심한 선생님은 수업 중에 잠든 거고요. 또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계획 성공이야. 졸린 선생님께 문제가 생겼네요. 이제 짐이 선생님이에요. 교장쌤 엄마는 그녀의 똑똑한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잠꾸러기, 당신께 이 직업이 어울리네요. 대박이다. 짐이 그의 새로운 역할에 익숙해져가지만 얼른 휴가를 떠나고 싶어해요. 좋네, 호주. 이제 짐이 학교 정도 컨트롤하죠. 자유의 소리다. 구 선생님은 그의 일을 끝낼 준비가 됐어요. 드디어 중요한 일이 생겼네요. 짐이 3점 슛 연습을 하고 있지만 걱정 마요. 범죄 현장을 청소하는 건 쉬우니까요. 꿈이 현실이 됐어요. 짐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선택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요. 전 선생님은 바닥을 닦으며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 짐이 뭘 하려는 거지? 선거? 어, 그래! 보자! 어머! 선생님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어요. 선생님의 직책을 다시 돌려받아야 해요. 이게 짐의 담당반인가봐요. 하! 잡았다! 아니요, 그냥 공부 중이네요. 이상하다. 그럼 이 음악은 뭐지? 그의 눈을 믿지 못해요. 아니, 짐은 완전 마마보인데. 음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 그러는 동안 모두가 짐의 당선을 축하해요. 시끄러운 열광적 파티에서요. 체육은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오늘 짐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돈이 걸린 팔씨름 대회예요. 첫 번째 라운드, 범생이 대 운동광. 범생이가 돈을 위해 운동광의 코를 눌러주고 싶어해요. 하지만 역시 졌네요. 짐은 행복해요. 그가 이겼거든요. 짐의 전쌤은 행복하지 않아 보여요. 쌤도 경기에 참가하고 싶어해요. 짐과 붙고 싶거든요. 결투를 받아주죠. 세기의 대결이에요. 상대를 너무 얕보지 마세요. 짐이 이겼어요. 반칙을 써서요. 전기 충격기. 거기, 그건 심했잖아. 어쨌든 이겼네요. 패자에게 도움이 좀 필요해요. 짐이 새 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는 동안 관리인은 모든 응답을 준비했어요. 주제는 로마 제국의 몰락이에요. 아님 짐의 몰락인가? 안 돼!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복도에서 컬링은 어때요? 엄청 빨라요. 명중! 엄청났어요. 그쵸? 이제 짐에게 권력이 있어 치어리더들을 꼬셔보려 해요. 또 성적도 컨트롤하잖아요. 거기에 빠질 거예요. 짐이 왔어요. 그들에게 인상을 남기려 하지만 잘 안되네요.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겠어요. 짐이 화가 나서 성적을 A에서 F로 바꿨어요. 닫아. 어머, 사람들이 그를 전보다 더 하대해요. 그러던가. 이건 좋지 않네요.
새 관리인이 어떻게든 간에 그의 직업을 되찾길 원해서 짐에게 이 종이를 던지라고 학생들을 꼬셔요. 수업 중간에요. 짐이 이러는 걸 좋아했거든요. 학생들은 게임을 좋아해요. 짐이 왔어요. 모두 준비됐지? 수석기 장착하고 무장 완료요. 조준, 발사! 오늘의 주제는 핵전쟁이에요. 짐이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침착히 대응해요. 엄마 부르기! 짐, 똑똑한데요? 이게 선생님의 행동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엄마는 아가를 괴롭히는 누구도 가만 못 두죠. 여기 복수다! 뺨! 학생들이 교장쌤의 공격에 감명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녀는 이 시대 최고의 교장쌤이에요. 하지만 관리인은 만족하지 못하네요. 이제 모든 걸 치울 시간이에요. 이 결과는 예상 못했나 보네요. 짐이 쉬려는데 일을 해야 하네요. 학생들이 그들의 성적에 매우 화났어요. 짐이 모두에게 F를 줬거든요. 학생들이 설명을 원해요. 책에 있는 정답을 다 확인했다네요. 짐이 그들에게 답을 줘요. 그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다시 확인할래? 여기! 넌 A야. 이젠 F고. 더 좋은 채점 방법 없어요? 짐에게 하나가 있어요. 확인해봐. 이니, 미니, 마이니, 모. 여전히 F지? 점수는 맞는 거야. 니기 시험을 다시 봐야겠어요. 짐이 그만의 방법을 미술 시간에 적용해요. 요상한 스머지만 하지 말고 미술은 아름다운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물론 나지. 그가 학생들에게 포즈를 취해요. 왕처럼요. 관리인이 특별 터치를 조금 더하네요.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재밌어해요. 짐이 잠들었어요. 아무리 이게 짐에게 잘 어울린다 해도 이건 그가 원하던 왕관이 아니에요. 짐의 새로운 직업은 참 지쳐요. 잠을 좀 자야겠어요. 아무도 이 낮잠을 방해할 수 없죠. 그런데 말썽쟁이 학생이 복수를 할 방법을 떠올려요. 선생님에게 F 주기. 짐이 패닉이에요. 이게 진짜 터트린 줄 알았거든요.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네요. 운 좋게도 교장쌤에겐 성적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무리 타투여도요. 이제 짐은 A급 선생님이에요. 엄마 고마워. 관리인이 그의 교실로 올 때마다 그의 옛날의 삶과 복수심에 사로잡혀요. 뭔가 찾은 것 같네요. 수면제. 짐이 커피에 넣었던 거요. 이제 모든 게 말이 돼요. 그가 마침내 어쩌다 삶이 망가졌는지 알아냈어요. 이걸 왜 이제 봤을까? 또 버릇없는 그 애야. 복수할 시간. 그가 모든 걸 교장쌤한테 말해요. 집이 정말 큰일 났네요. 이제 새 관리인이에요. 선생님은 그의 직업을 돌려받았어요. 역시 어울리는 직업을 가지는 게 최고예요. 짐은 공감 못하고요. 선생님이 그에게 일을 더 줘요.
여기 또요. 뭐 당할만 하니까요. 짐의 이야기 어떠세요? 여러분의 엄마가 학교의 교장쌤이라면 좋을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 좋아요, 채널 구독을 하셔서 트름트름 트릭의 새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